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가 좀 나오겠습니다. 오늘 좀 말빨 좀 조질게요. 이렇게 찍으면 안 되지. 이거 잘린 거야? 시작된 거야? 답답한 상황이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이제 개털 인생이라는 우리 열애편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 얘기가, 힘내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가 아니네. 이형님 스타일대로 올 수도 있다. 이거네. 힘내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고생하는 사람이라든가, 일이 안 풀리는 사람 보고, 야, 힘내. 좋은 날올 거야. 열심히 하면 좋은 날올 거야. 이런 말인데, 이거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팩트 폭행하면은 진짜 무의미한 말이고, 그냥 잡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쓸데없는 소리라는 얘기지. 왜냐면은 좋은 날이 안 옵니다. 지금 너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젠가 올 거야. 그게 뭐냐면은 그냥 아무 소리도 아니에요. 언젠가 온다? 언젠가 온다는 거는 안 온다는 얘기예요. 언젠가가 뭐야? Someday? Someday는 영어 표현에서도 Someday. 그냥 허례허식이에요. Someday, 뭐,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면은 안 먹겠다는 뜻입니다. Maybe someday? Maybe 아마 언젠가 보겠지? 안 본다는 뜻이야, 안 본다는. 구체적인 그런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러니까 차라리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이게 아니고, 너 고생하네? 내가 보니까 너한 6개월 정도 있으면은 자리 잡을 것 같아. 지금 뭐가 되고 있지, 조금씩. 너한 6개월 되면은 뭐가 이제 반석에 올라갔고, 네가 이제 제대로 이제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좀 구체적인데, 그냥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이거는 그냥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책임감이 없으니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은 책임을 안 줘도 되잖아, 말에 대한. 그냥 조언할 때 언젠가 좋은 날 올까? 이렇게 하면은 부담이 없잖아. 근데, 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있으면은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말이 이제 만약에 안 되면은 그 사람도 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민망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좋은 말 해주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언젠가 좋은 날 온다는 말은 아직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냉정하게 선택하면은 그런 얘기 듣는다는 거는 본인 인생이 아직 깜깜하다는 뜻이고,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전혀 알수 없고, 계속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생한다.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10대나 20대 초반에만 해당돼요. 내가 팩트폭행하면은. 25살까지? 24살까지? 25도 늦었어요. 인생 잘 풀리고 잘 성공한 사람들은 25만 되면 벌써 가닥이 잡혀요. 이 사람 잘 됐지, 안 됐지. 맞잖아요. 나이 마흔 넘어보니까 알잖아요. 마흔 넘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얘가 인생이 제대로 살고 있고 잘 풀릴 것 같다고 노력하면은 늦어도 25 전까지는 잡혀요. 이 잡힌다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라든가, 사회적 위치라든가, 수순을 밟는 모습이 딱 보인단 말이야. 근데 25까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아무 깜깜이도 아니고, 그 사람은 안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계속 하면 잘될 것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 같아. 내가 볼 때. 만약 자기가 나이가 마흔이 넘었어. 근데,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좋은 말 해주죠.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 좋은 날,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데 사실은 무의미한 말이에요.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행복, 지금 당장 조금 나은 미래를 위해서 참는다. 지금 참고 고통받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서러워도 참고 있고 외롭고 힘든데 이렇게 계속 이제 힘들게 노력한다. 왜냐면 좋은 날이 올 거니까. 그거는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 귤을 드십시오. 내일 먹기 위해서 놔둔다? 그런 거 없어요.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뭐,
뭐 단백질 도둑이 갑자기 필요가 땡긴다. 보세요. 과감하게. 뭐 어떻습니까? 보시고 시원하게 이제 행복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자신의 어떤 여유 있는 그 한계 속에서 충분히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셔야지. 뭐 언젠가 좋은 날올 테니까 오늘부터 다 금지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말이 안 돼. 그렇게 살다가 계속 금지야. 계속 금지인데 나중에 좋은 날이 오냐? 오지도 않아.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나에만 돌려먹고.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기만성이라고. 나그 말이 제일 싫어. 진짜. 항상 그래. 넌 대기만성형이네? 초년이 개같이 안, 아, 뭐, 죄송합니다. 좀 가깝게 말할게. 초년이 진짜 더럽게 없네. 복도 더럽게 없고, 초년에 되는 일 하나도 없네. 근데 대기만성이네. 축하해. 나중에 잘될 거야. 나 그런 얘기하고 듣는 것도 싫고, 그런 인생이라는 거 결정되는 것도 싫고, 왜 대기만성이어야 돼요? 휠체어 탈때 다, 이제 나이 들어갖고 휠체어 타고 걷지도 못하고 다리 힘도 다 풀렸는데, 그때 대기만성 되면 뭐 좋습니까? 성공한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당장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 성공을 못한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당장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부자가 될수 있고요. 지금 당장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금 고생하면은 좀만 있으면 좋은 날올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면 늦어요. 기다리면은 내일모레 50대예요, 진짜. 예,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그냥 적극적으로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 생각하고 달려드세요. 예, 피 터지게 싸우세요. 오히려 회피하는 것도 있어. 지금 열심히 하는데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그러면서 현실 도피를 많이 하잖아.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공부를 한다, 고시 공부를 한다든가. 고시 공부만 붙으면은, 사법시험 붙으면은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판검사 될 텐데, 좋은 날 오겠지. 공부할게. 이게 아니란 말이야. 공부도 좋지만은, 나가서 사람 만나야 될거 아니야. 여자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뭐할건 하세요, 다. 여행도 다니고. 맞잖아요. 제말 틀렸으면 댓글 달아봐요. 지금은 방송을 대충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방송보다는 방송을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려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걸 하는 게 중요해요. 주식을 하려면 주식을 하는 게 중요하고, 영어 공부를 하려면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유튜브를 하려면 유튜브를 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나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뭐잘 되겠지? 방송 계속 해, 그냥 방송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시청자가 기다리면서 영달인데요. 저는 하루에 15시간 맨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 주식도 안 하고 아무 그런 것도 안 해. 사람도 안 만나. 그냥 방송에만 충실합니다. 근데 언젠가 성공하겠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의미가 없어. 그냥 나이만 먹는 거, 시간만 보내는 거야. 지금 당장 성공을 하란 말이야. 그럼 방송을 만약에 방송에 꽂혔다. 그럼 방송으로 지금 당장 성공하자. 지금 당장 방송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자를 섭외하면 돼요. 여자를 데리고 오세요, 이 방에. 팩트폭행 할까? 여자를 데리고 와, 길에서 돈을 주고 섭외하든지 데리고 와서 여기다 앉혀. 앉힌 다음에, 야리꾸리한 방송을 해봐. 시청자가 안 오나. 여자한테 막 구박받는 방송 해봐. 뭐 대본을 막 짜면 되지. 여자를 구박하는 방송이 되고, 여자한테 구박당하는 방송을 여자가 막 그냥 쿠사해 주는 거죠. 아우, 아저씨 누구예요? 아우, 너무 냄새난다, 이 방. 그럼 막 욕먹는 방송? 그거 재밌잖아. 그렇게 해야지 방송을 성공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왔으면 무슨 성공을 해. 10시간씩 뭐 앉아서 뭐 하는 놈이야. 어? 이게 뭐야? 이러고 와서 하나 터지면 일어난다고? 그게 뭔 방송이야? 그냥 깨우기? 이게 무슨 수익이 돼? 하나 터지면 뭐야? 50원인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 맞잖아요. 돈이 없어요. 여자를 섭외할 돈이 없어. 여자한테 한 10만 원 뭐 줘야 될거 아니야. 출연료를. 하루 일당을. 10만 원 줘야지 올거 아니에요. 없어. 돈이. 10만 원이 없어.
없잖아. 10만 원이. 내가 10만 원 어딨어? 10만 원이면 핸드폰 중고 사고 컴퓨터 고치겠다. 예. 네. 순서대로 하겠다 이거죠. 컴퓨터 고치고 주식하고 돈 벌면 여자도 섭외할게. 예. 네. 내말 틀렸으면 댓글 달아봐요. 내 말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미루지 마세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지금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성공하세요. 지금 당장 성공할 생각을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컴 사는데 얼마 필요해요? 컴이 있어요. 40만 원짜리 샀어, 중고. 근데 윈도우만 깔면 돼요. 윈도우 깔는데 뭐 3만 원, 5만 원이면 깔것 같은데, 3만 원이면 깔것 같은데, 3만 원이면 하고, 3만 원 아니면 안 한다고 할게요. 윈도우 까는데 얼마예요, 그래서? 윈도우 10이요? 까는데 얼마예요? 3만 원 넘어요? 넘다 그러면 안 할게, 그냥. 딴데 갈게. 사기 그만 당하고 싶어, 진짜. 컴 사는 데는 뭐, 40만 원이면 사지 않을까? 40에서 뭐, 정수씨들 하나 사라고요? 정수씨들이 그런 거 몰라요. 할줄 몰라. 정수씨들 10만 원 넘, 15만 원, 20만 원 넘는 거 아니야? 정수씨들? 그왜 사? 그냥 다, 정품 아니어도 평생 뭐 평생 써. 윈도우가 업데이트 것도 되는데 뭐 평생 써. 컴퓨터 평생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돈을 벌면은 지금이야 그렇지 돈을 벌면은 컴퓨터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컴퓨터 그냥 사면 돼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데 뭐 컴퓨터 못 사요. 사면 되지. 새 걸로 맞추면 되지. 일단 돈을 버는 게 일단 중요한 거야.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야.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